왔다.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. 오늘은 잠깐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난센스 기재입니다. 이장 이야기인데, 저 평창에 있는 이장하고 홍성에 있는 이장이 두 사람이 딱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 거야? 답은 사장이 됩니다. 다음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? 할머니. 아주 간단하죠? 이거 조금 약간 농후한데, 젖소에게는 네 개가 있어. 그런데 여자에게는 두 개밖에 없는 것은 뭘까요? 엉뚱한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전곡을 찍으세요. 뭐요? 다리입니다. 다리. 남자의 상징, 코. 코가 크면 뭐가 크다? 머릿속에 머리를 굴려? 아, 구르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. 코가 크면 콧구멍이 크죠, 뭐. 딴 생각하시지 마시고. 자, 동생과 형이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팽 만들어요.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? 세상 정말 형편없는 세상이 됩니다. 동생 팽만 드시지 말고 형편도 좀 들어주시오. 야, 이거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. 이 천재 남편하고 바보 아내가 결혼을 합니다.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나오겠습니까? 갓난애 나오죠. 뭐 딴 생각하시나요? 갓난애. 그러면 이 곰이 목욕하는 곳은 곰탕이라고 그러죠. 하늘과 땅 사이에는, 당신과 나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? 과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. 이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이거 안 들으시고 나가버렸다 그러면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. 예, 길을 가다가 펭귄이 일어나서 걷습니다. 그런데 펭귄이 또 뒤뚱뒤뚱 걷다가 또다시 넘어지네. 넘어지면서 한 말이 있어. 그 말이 뭘까요? 잠시 생각해 보세요. 펭귄이 가다가 넘어졌어. 그런데 일어났는데 또 넘어졌어. 한 말은, 에이씨, 괜히 일어났네. 오늘 난센스 퀴즈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